반갑습니다. 헤임달 그레이 새끼입니다. 오늘 6월 2일 금요일이네요. 지금 제가 부상을 입은 관계로 어쩌다 보니까 지금 오늘 오랜만에 내려왔어요. 일주일하고 이틀 만에 내려왔습니다. 어제 보고 있는데 헤임들 느꼈을 거예요. 6월 1일 목요일이었죠. 2시 넘어서부터 단가가 상당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12시에 짐 내리고 놀다가 풀 열심히 봤는데 없어서 놀다가 2시 한 반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단가 괜찮은 것들 많이 잡았어요. 아니, 많이 잡은 건 아니죠. 어차피 세 집밖에 안 실었으니까. 첫 집이 여기 삼성 SDI입니다. 여기 안 잡아가니까 막 2시부터 30분 동안 계속 올리더라고요. 일단 잡아서 내려왔는데 슬리퍼 신고 들어오지 말래요. 그래서 절충을 봤죠. 절충을 본게 한쪽만이라도 안전하래 진짜. 한쪽 지금 밴드 하는 것 때문에 신발을 못 신어요. 이렇게 발가락이 위로 솟아요. 이렇게 계속 나도 모르게 양말 신고 내려서 갈 때는 안전하는 한쪽만 신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출입 등록을 이제 5분 안에 하라고 하는데 맡겨놓고 가야 됩니다. 여기는 아예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에도 한번 촬영했는데 내보내진 않았어요. 한번 촬영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들어갈 때마다 카메라 다 끄고 해야 되니까 영상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보고 아직 여기 말고 두 군데 더 있거든요. 그러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서 카메라 다시 켤게요, 회원님들. 회원님들 2시간 걸렸네요. 좀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지. 고정차들은 6시 50분 땡하면 들어온대요. 그렇게 한 다음에 8시부터 내려니까, 우린 모르니까. 저는 7시 50분 들어가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와, 줄 많네요. 이게 문제가 왕복으로 지금 싣고 나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떼고. 별거 있습니까? 해임들, 뭐. 부산 신안까지 있는데, 부산 신안은 뭐, 오후에 내리죠. 어쩔 수 있나. 저는 그래도 여기 10시 전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오산이었던 것 같네요. 촬영 세팅 맞췄으니까, 일단 가봐야지. 아우, 배터리 2% 있는 거 봐. 삼성은 보통 와도 40분 이내 나갔는데, 와, 오늘은, 왕복 차들이만 나왔고 그런가. 앞으로 금요일은 안 오는 걸로. 대기업이라 그런가. 쉬는 시간도 40분이에요. 여기는 두번 통과하거든요? 그두번 통과하는데 10분도 안 걸렸어요. 내리고 통과하는 데까지 9분 만에 나왔어요. 그 9분을 위해서 나는 2시간 이상의 기다림을 했어요. 진짜 징글징글하네. 또 큰일 날 뻔했네. 가동축도 안 내리고 왔슈. 아이고. 중량이 애매하면 내려야 돼요. 구동축 뒤로 실었는데 4톤이 넘었다. 내려야 돼요. 구동축까지 4톤도 위험해요. 윙카들은. 카고들이야. 구동축 앞으로 압축차다. 그러면 7톤 실어도 안 걸려요. 후축에 뒷문 무게에, 뒷문 기둥에 무게가 뒤에 집중되는 게몇 가지 있죠.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모르고, 그러니까 5톤 차니까 카고 하시다가 윙 오신 분들 중에 걸리는 분들 많아요. 그냥 5톤 차니까 5톤 싣고 올라갔다 걸린 거야. 저도 모르고 12개 정도 실었어요. 중량이 4톤 200인가? 4톤 700. 4톤 700이었구나. 4톤 700 싣고 걸렸습니다. 가변축 안 내렸고, 구동축 무게가 몇 킬로였지? 40킬로가 오버됐었어요. 11톤 40킬로 뭐 이랬어요. 저도 황당했죠. 어쩌겠습니까? 일은 터진 거고. 난 벌금 내고 큰 교육했죠. 카고 차들은 진짜 구동축 앞으로만 실으면 절대 안 걸려요. 윙카는 그냥 평진 깔았다. 100%입니다. 평진 깔았다. 진짜 3톤 800 싣고 걸린 사람도 한번 본것 같은데? 3톤 800? 뭐이 정도 걸고. 보통 진짜 4톤 언저리다. 그게 제일 위험한 짐 같아요. 윙카들은. 4톤 언저리다. 그러면은. 분명 느끼는 건 너무 가벼워요. 느끼는 건. 근데 그 출렁이는 그 지렛대 원리 때문에 출렁이는 이것 때문에 과적 걸리더라고요. 속아서 과적 걸린 적 있고, 모르고 과적 걸린 적 있고, 내가 의도해서 과적 걸린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4톤 700. 4톤 700. 잊질 않아. 그냥 정말 그때 기억 정말 끔찍하죠. 야, 어제 비 왔다고 날씨는 진짜 좋네. 근데 오더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지방 다니잖아요, 회님들. 그러면은 오늘 차 많이 내려가는구나. 이제 흐름을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쭉 내려가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이는 것들이 뭐냐면은 1톤 차 중에 서울, 경기, 인천 새 차들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새 차라는 거는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분들이겠죠? 그분들이 짐 싣고 막 내려가요. 특히 제가 옛날에 전라도 다닐 때
새벽에 가거든요. 그러면은 집에서 한 새벽 3시에 출발했어요. 그러면 4시, 5시쯤 되면은 서울 경기 인천 차들이 새 차들이 막 내려가는 게 보여요. 짐 싣고. 평소보다 단가가 좋았던 날이죠. 그런 날은 그런 차들이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은 7m 카고들이 그 독차 싣고 내려가는데 경기도 넘버가 많이 보여요. 평택 오성면에 그 우레탄 보드집 그거랑 알폼 이런 거 막 움직여요. 평소보다 운반비 더 줘서 보내는 날 그런 차들 보이고 오더 보니까 오늘 집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 얼라? 야 1톤차 영문 개방하고 가네. 아 안돼. 야 미쳤네. 묶지도 않고 연문 열고 가고 있네. 모르나 본데요? 1톤 차인데 연문 짝을 열고 타일이 한 팔레트 실려 있는데 묶지도 않았어요. 야 3단 콤보를 때려버리네. 문 열고 과적에 안 묶고 합짐할 때 하더라도 저처럼 합짐하시면 안 됩니다. 어? 삼성 잡고 CJ 잡고 신항에서 줄 제일 긴데 잡고 그래도 그나마 어곡동 CJ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그래도 양산 오니까 좋네요, 해임들. 양산이랑 부산 신항 있을 때가 그래도 힘들어도 내가 일하고 있구나, 그러지. 이게 경기권에서 이제 단타 치려고 그러면은 8m가 정말 쉴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경기도 좀 뭐 이제 경기도라든가 이제 그쪽 돌아다니는 윙카들은 이제 일이 다 11톤으로 넘어갔죠. 일단 11톤 오더로 넘어갔고 화주들이 14개를 물건을 받느니 그냥 2개 더 받고 5만미 더 준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야 이거 실안 가면은 진짜 간당간당 하겠는데 걸리면은 밥 먹으러 가야겠네. 아 참 첫 집 가갖고 2시간씩 대기하면은 합집 어떻게 해요. 못하지. 꼬인 실타래는 둘 중에 하나죠. 풀어내든가 버리든가. 근데 지금 제가 꼬였는데 버릴 수는 없잖아요. 받아들이고 갖다 주는 게. 지난달에는 뭐 타정산 망근을 못했으니까 이번 달에는 열심히 망근을 해야죠. CJ 프리맥스. 이거 차 이쪽으로 대시고요. 이쪽으로? 가지고 오세요. 예. 올 때마다 위치가 바뀌어 진짜. 씨. 용차한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래도 CJ는 촬영이 되지요. 다녀보면은 CJ가 좀 깔끔하긴 해요. 그 정리되어 있는 거나 여러 가지 보면은 CJ가 좀 체계적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화물차들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아 참 답답하다 오늘. 꼬리파주 엉망진창이군. 엉망진창이야. 예 혹시 계신가요? 예예. 아 예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그 컨테이너 백이랑 온 차거든요. 어제부터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하차하려고 들어왔는데 저 원료창고 앞에 서 있긴 한데 뭐야. 아 이럴 진짜 제일 싫어 이럴 때가. 씨. 내려주면 내려준다. 뭐 하면 뭐 한다 얘기를 해야지. 씨. 이거 컨테이너 백이랑 필름이요. 사무실 안에 사거든요. 갖다 주시면 처리해 줄 겁니다. 빠르게 따로 해가지고. 아, 빠르게. 같이 가면 됩니다, 이거. 아, 알겠습니다. 지엔지 늦었네. 점심시간 걸렸습니다, 회원님들. 에휴, 내 팔자야. 삼성에서 40분만 땡겨줬어도 오전 중으로 다 내렸는디. 그게 뭐라고 그걸 안 내려줘가지고 말이야. 에휴, 그냥 해임들 당착 탄다 생각하고 갈게요. 또 차기 합리화. 아 근데 어쩔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뭐, 우리 직업이 뭐 차기 합리화의 직업이지. 합리화의 직업. 에휴, 뭘 얻다. 오늘은 되는 대로 하자. 당진 가는 거요? 선생님. 선생님 신평면 근데 어딘지 아시는가? 신평면 이거 주소 어디로 나와요? 이거 그거예요. 선생님 이쪽에. 아 빼주세요. 안녕하세요. 팬들 아시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한번 언급한 적 있죠? 서부두라고 이실직고 하는 거 봐. 속이고 배차는 안 하네 다행히.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 예. 신안 가는 거 창고 어디예요? 창고 GP에.
GM 피어? 예. GNG면 얼마나 좋아. GNG 지금 가는 중인데. 뭐라고 해? GNG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지금 GNG 가는 중인데. GNG가 더 GNG 아니다예. 아니 GNG는 하차 가는 거니까. 아 하차로. 네. 내리자마자 그냥 들어가 있으니까 내일 딱 하니까. 세상에 내 마음대로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 그래도 이거 어디에요? 예. 진우 내일 근무 하신대요? 예. 상무님 참 부지런도 하시다 진짜. 누구는 싫을 때마다 꼭 상무님하고 통화하십시오. 예. 저 상무님이랑 예. 잘 알아요. 예, 문자 넣어드릴게요. 예. 일단 하나 폐차 됐습니다. 집 앞이라. 사장님. ICT예요? GNG예요? GNG. 야, GNG 언제 오셨어요? 와, 대박이네, 오늘. GNG요? 저쪽은요? 다 GNG예요. 망했네. 오늘 11시에 들어온 차들도 줄 서 있네요, 아직도. 난리가 났네. 어쩐지요, 연락 안 온다 했어. 마음의 평정을 잡아야 됩니다, 형님들. 이럴 때는. 그냥 이게 내 직업이겠거니 하면서. 넌 못 지나간다. 형님들 지금 1시인데 앞에 차 보이시죠? 이게 GNG가 줄이 많을 때 여기까지 줄을 서거든요. 이렇게 돌아서 차 들어오신 분한테 물어봤죠. 언제 오셨니? 11시에 왔는데 못 내리고 중간 뒤였어요. 지금 한 앞으로 한 6차 정도? 지금 대기차가 제가 한번 세봤는데 17대 있네요. 아, 야 이거 오늘 상차도 한 3시쯤부터 시작하게 생겼네. 이러다가는 아이고 가뜩이나 신앙에 일도 없는디 배터리도 많고. 뭐니? 아, 얼른 이거를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니? 움직인다. 아유 잠깐만. 움직인다 가자. 움직인다 가자. 짜잔 짜잔. 거 갑시다. 갈 수 있는 거잖아. 왜 안 가? 어르신 땡겨주세요. GNG랑 뭐 아무튼 문제가 이게 GNG인지 ICT인지 응?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씹 앞에 지금 몇 대가 아유 씨 열받네. 응? 끼어들라고 아주 그냥 응? 니네는 끼어들어라. 나는 게임할게. 할 거는 게임뿐이다. 오야야야야야야야. 여보세요. 예, 기사님. 예. 야, 오늘 GNG에 피온이라고 한 개짜리 사왔죠? GNG 난리 났어요. 그 아직 못 내렸어요? GNG 줄이 한 두 바퀴 돼요. 아 그래요? 10시 반에 온 차도 아직 못 내렸을걸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이게 다 들어 있는 거구나. 그냥 어디 쪽에 있는데요? 아 제 앞으로 한 8대 있나? 아 그럼 요 사거리 있는 쪽에 있겠네요. 예, 그 지금 저 도착 보고 하시는 분이시죠? 아 네네네. 아 좀 기다리세요. 어떻게 해요 뭐. 10시 반에 온 분도 아니면 못 내렸다는데 뭐. 일단 알겠습니다. 예. 형님들 제가 뭐 그동안에 뭐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의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날 찍은 거 그동안에 편집해서 내보낸 거예요. 오늘도 그냥 느낌이 왔죠. 삼성에서 10시 넘어서 나왔을 때 아 오늘 매운맛이겠구나. 방금 전화 온 게 이게 도착 보고 대행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물건이 없으니까 이거 물건 어딨어요 이러고 있는 거 전화 온 거예요. 앞에 한 8대 정도 있으니까 그래도 3시는 아니고 2시 좀 넘으면 나가겠네. 2시 한 반? 어제 실은 짐을 오후 2시 이렇게 하차하라 그러면은 대부분 합짐을 안 하시죠. 이렇게 한번 데이시면 저도 1년에 한 번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합짐을 늦게까지 하차를 못 한 날.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예, 당진 가는 거요? 네, 예. 이거 혹시 창고 폐허인가요? 아니요. 그러면요? 글로벌요. 글로벌이에요? 네. 이야, 빡세네. 20M 정도 되거든요. 이 170kg에 19개거든요. 정밀면에 그거 한 10kg도 안 나가네. 아, 일단 알았어요. 내가 들어갈게요. 글로벌부터 해줘.
갈게요. 예. 아, 마지막 하차. 여보세요? 네, 홍성 가는 거요? 네, 내일 9시 한 타는 거 보셨어요? 시간 엄수? 아, 시간은 맞춰드릴 수 있고. 홍성 어디로 나와요, 주소? 잠시만, 주소 알아요? 아, 주이구나. 네, 조양로. 예, 알아요, 알아요. 요거 사이즈 정확하게 모르는데. 예. 2m 넘어가면 돈 더 드릴 거고요. 네. 아마 높이가 조금 있을 거야, 2m 정도. 일단 알겠고, 이거 페어, 진짜 모르겠네, 상황을. 운영이 네. 많이 안 빠져서 많지도 않을 거예요. 저 지금 GNG인데요. 네. 11시에 와서 지금 하차도 못 했어요, 2시까지. 아, 진짜요? 일단 상차는 지금부터 가능해요. 상차는 가능하다고요? 네, 지금부터. 아, 일단 알았어요. 네. 예. 오늘 한번 뒤져보자. 일단 기본은 맞춰놨고. 안돼! 어! 아, 몰라, 어디서. 언제 나타나셨대? 아이고, 참, 씨, 언제 태어났다. 사장님, 괜찮겠죠? 네. 아, 예, 수고하세요. 아유, 깜짝 놀랐네. 쉬운 데부터 가자, 쉬운 데부터. 큰일 날 뻔했네요, 형님들. 아우, 갑자기 튀어나와, 지게차가. 어차피 페어나 GMP나 거기서 거기니까. 자, 오늘 맵다, 매워. 오늘 참 맵네요. 아, 진짜. 2시 반, 3시 시작. 야, 맵다, 매워. 지인분들 전화 오면은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너무 쉬워 보이는 거 아니냐, 어?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이러면서. 저는 그랬죠. 이거 대단한 일인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해보니까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요. 여기서 제가 지금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도 신기해요, 저도. 그냥 웃고 있는 게 신기합니다. 저도 그냥 대견스러워요. 왜냐면 형님들, 제가 20년도에, 그때 카고였거든요. 20년도 카고 때, 평일 거의 60일 이 넘게 비가 왔어요. 그때 그 위기를 제가 극복하면서 아 나는 정말 해탈했다 생각했는데 전쟁과 동시에 고유가가 나는 거예요. 와, 야, 진짜 인생 쉽지 않구나. 뭐 좀 살만하면 하나 터지고 살만하면 하나 터지고 지금 상황이 그러잖아요. 그래 뭐 내 인생 언젠간 꽃피겠지 이러면서 이를 꽉 깨물었죠. 언젠간 내 인생 피겠지 하면서. 아우 맵다 매워. 오늘 진짜 적은 나이지만 그래도 연차는 제가 그래도 조금 되잖아요 형님들. 지금 차도 벌써 차종으로 세 가지 이상 경험하고 있고 해탈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내 삶은 이래겠거니. 아무튼 형님들 아실 거예요. 지금 듣기만 해도 막 어우 하는 데만 들어가잖아요. 지금 GNG, 페어, 글로벌. 5대장이었죠? 5대장. GNG, 페어, 보고, 글로벌, MS. 5대장. 아, 차들만 서 있으면 줄 서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아, 대기 있어 또. 진짜. 대기차 또 있어. 지글지글하다, 진짜. 안돼! 안내를 종료합니다. 아휴, 오더나 끊어와야지.